간밤에 정말 간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웃은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고용 시장이 더 빠르게 차가워지는 분위기가 확인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보내왔던 시그널은 어떤 컬러였나요? 네. 그린 라이트였습니다. 목요일장 함께 보시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란히 오른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지수 이날도 0.85% 오르면서 7거래일 연속 올해 들어서 최장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27% 그리고 0.5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올해 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덕분에 시장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미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도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키우면서 상승을 뒷받쳐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로 목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거무튀튀했다면 그래도 이날은 좀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불을 킨 종목들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대형주에서는 그런 쨍한 초록색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4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3위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이날 반도체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날 이 급락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이 0.24%, 메타가 0.6% 강세였고요. 아마존이 0.8% 오름세를 보였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1.57%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GM 좀 약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겨울을 맞이했다며 이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전기차 생산 가이드를 20만 대에서 30만 대로 유지하긴 했지만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GM이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었는데 이런 미국의 전기차 시장 겨울이 GM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ARM이 되겠습니다. 이날 2.34%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에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하락하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2% 넘게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암의 주된 수입원은 설계 판매로 얻은 라이선스와 로열티 수수료인데요. 암이 모바일 칩 시장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자 IT 업계들이 AI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이날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지난 분기 200만 명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1분기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에 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도 스트리밍 부문에서 광고 매출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광고 매출 좋게 발표하는 기업들 꽤 있죠. 광고 시장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볼 특징주 로블록스가 되겠습니다. 22% 꽤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임 개발 업체가 되겠는데요. 플랫폼 내 디지털 화폐의 판매액을 의미하는 이 부킹의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목요일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인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게 바로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23만 1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를 했고 또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간 9일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3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이 4.635%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달 입찰 4.671%에 비해 0.036%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응찰률은 2.41배로 전달 2.37배에 비해서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 입찰이 강하게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 1시 입찰 결과가 나온 이후 국채금리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45%대까지 떨어졌고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의 경우에도 4.8%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커지면서 시장 상승을 뒷받쳐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34% 오르면서 WTI 배럴당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금값도 오름세였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에 금의 매력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미 리 웰스 컨설팅 그룹의 CEO는 목요일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s enough buyers out there with cash that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et in the market. And so I think they're buying the sectors and pushing the market higher that they think is going to do well, even if we get a little bit of a slowdown in the economy, which is, I think, what we're seeing today. But, I think that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 camp or the biggest camp now is higher for longer. But it seems as if most investors feel like the market can sustain higher interest rates. I think it supports what we saw last week in the jobs number being a little bit less than what, people were predicting. And so I definitely think we're starting to see a slowing of the economy, but I'm still on the bullish side on the consumer, that consumers still have jobs and are spending money still. And so I do believe that interest rates going down sooner than later will be definitely helpful for our economy. And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that believe we're going to go into a recession at some point later on this year or next. I'm not in that camp, but I do believe that, what we're seeing with the jobs numbers and the unemployment numbers that we've seen recently is more evidence that we are seeing a bit of a slowing in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think i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Although, again, like I said, I think companies are navigating this market very well and the consumer is still pretty strong.